싶은 여치, 내려가고 싶은 사마귀. 여치는 초여름에 나오는 잡식곤충. 왕사마귀는 늦여름에 두둥둥장 육식곤충. 외모도 계절도 모두 달라. 그래서 서로가 이끌리는 거야. 자연에선 여치가 한참 늙어서야 만날 인연, 아니 축년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육에서 기른 녀석들이라 둘 다 젊고 싱싱합니다. 여치는 도끼처럼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고 왕사마귀는 검처럼 예리한 앞다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본색을 드러낼까요? 참고로 오늘은 결말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끝까지 보세요. 구독자 지루할까봐 먼저 움직이려는 여치. 능 구라지. 이미 위에 있는 상대가 자기보다 크다는 것 정도는 눈치챘습니다. 강량 약강은 자연의 순리거든요. 여치가 먼저 움직여야 사마귀도 움직일 겁니다. 아, 그냥 이니시 겁니다. 0.2배속에도 너무 빠른 사마귀 스피드. 오늘 또 여치는 날아갑니다. 여치쉑, 오늘 또 튀었죠?